안녕하십니까. 안유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핵심 요약 강의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지상권하고 지역권 두 가지를 정리해 볼 거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지상권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지역권은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지상권부터 생각해 보죠.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냐면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상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자꾸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한다는 점이죠.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설정 가능하고요.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자, 물론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물론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겠죠.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독립된 용익 물권입니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은 없어질지언정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요. 따라서 지상권 등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요 지상권을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지상권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원칙이 무상이라는 점이죠.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2년분입니다. 여기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 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전 토지 소유자와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고요. 양수인인 현재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했더라도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새로운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려면 지료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칙이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죠. 일단 첫째,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장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장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존속기간도 약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책인 15년짜리 지상권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 소멸됐습니다. 지상권이 소멸되면 이것도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목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멀쩡한 건물을 때려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때려부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지상권 설정자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굳이 원상 회복하지 않고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이제는 누가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권도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따라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갱신 청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럼 일반 지상권 다 끝난 거예요. 특수지상권입니다. 자,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은 뭔가요?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 성립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 토지에 토지 소유자 이외에 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발생 원인은 셋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한데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든지 아니면 취득시효하든지 아니면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철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든지 아니면 경매로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된 경우 요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봉분 및 시신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내용입니다. 범위는 분묘 기지, 분묘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의 소유를 위하여 주변 공지로 확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분묘 기지권은 기존에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고 새롭게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뭐 할 수 없죠. 합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원칙이 무상이니까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사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해오고 있었는데 올해 5월 달에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냐면 분묘기지권이 무상이긴 하지만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사람에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자, 중요하죠? 다시 한번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뭘 줘야 됩니까?
지위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첫째,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한 사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X.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은 시효 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X.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존속기간은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는 계속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이제 한 방에 정리할 겁니다. 한 방에. 자, 보세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여기서 좀 살을 붙이면 돼요. 자, 일정한 사유가 뭐냐?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조심할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지 전세권자가 아니다.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세 번째,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고, 특히 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제외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타 사유니까. 아, 다시요. 여기까지 갖고 있죠. 다시 엮고 갑니다. 자, 다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돼요. 그 건물은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아야 돼요. 또 매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됩니까?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같았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매매 기타 사유,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우리 판례가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깔끔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판례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암기해야 될 판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판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물과 토지,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날. 그래서 우리가 중간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건물과 대지가 함께, 둘 다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결론은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에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건물과 대지에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원래 법정지상권은 토지사용권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언제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시죠. 다만 건물과 토지, 건물과 대지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만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지상권은 다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사례입니다. 자, 을이 토지 소유자고요. 갑이 건물 소유자예요. 갑이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지게 되냐면 법정지상권이죠.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갑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을이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갑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냈어요. 그러면 병은 건물에 관한 이전 등기를 받으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일단 첫째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양도가 된다고 해서 지상권이 쫓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아직 병에게는 지상권이 없는 거죠. 그래도 을은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지상권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전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계속해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병은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고요. 특히 병은 갑을 대의해서 을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지상권에 관해서는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의 양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역권의 개념부터입니다. 자, 지역권은 뭐냐 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지상권과 다른 것은 목적이 다른 거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지역 권이라고 하는 거죠. 지역권이 뭐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을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요 갑과의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의 토지, 편익을 받는 토지가 요역지가 되고요. 갑의 토지, 편익을 주는 타인의 토지가 뭐가 되죠? 승역지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에 됩니다. 따라서 요역지는 일부일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고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승역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므로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한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의 소유를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지상권을 갖는 거죠. 이에 반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지역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의 토지가 하나 더 있다고 볼게요. 자, 병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을의 토지 위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하고 갑의 토지 이외에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는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갑과 병의 토지는 인접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토지가 인접할 필요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도 뭐 알 수 있냐면 비배타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물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있는 물권리이므로 한 개의 물건에 똑같은 종류의 물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 비배타성을 띠고요. 이러한 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 이제 이 토지는 갑을 병이 함께 쓰게 되니까 지역권은 공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의 토지를 볼게요. 자, 을은 요역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승역지에 대해서는 지역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불가분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 기억할 것은 간단해요. 긍정적인 것, 취득, 소멸, 억제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자,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것이 뭐냐? 아, 지역권을 취득하거나 지역권의 소멸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또 소멸이나 취득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권을 취득 시할 수 있느냐?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뭐 하게 됩니까? 취득 시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판례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통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충무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다만 방해,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권이 설정되면 기본적으로 요역지 소유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특약 등으로 공작물의 설치,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부담하고 지역권자가 바뀌더라도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그 의무를 면하고 싶다면 위기함으로써 그 승역지상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상권, 지역권 다 정리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전세권과 유치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